할까요? 죽을 것 같은. 마라톤 뛰기 전에 이미 DNF 걸 것 같아. 야, 인천공항이 되게 좋은 데구나. 도착. 시카고 나 부셔 뛴다 씨. 이쪽으로 가서 근처에서 뭘 먹고 술이라도 뻑이고. 시카고인가? 아, 근데 여기가 여기 사람들한테는 그걸 거 아니야. 종로 5가 을지로 막이는. 예. 시카고 엑스포에 왔습니다. 제 은인 이름을 꼭 확인합시다. 여권 이름과 다르면 안 됩니다. 요거 찍고 네. 아니 이번 시카고 에디션 너무 다 별로야. 가볍게 못 떨어졌어요? 선글라스. 레스케레나. 예. 굿모닝. 아니 진짜 느낌 자체가 다릅니다. 여기 시카고는 건물들이 너무 이뻐요. 일단 달리는 맛도 있고 사진 찍는 맛도 있고 일단 러너들한테 최적화된 도시입니다. 이쪽은 건물들이 가득하고 이쪽은 숲이에요. 공원이에요, 공원. 선수들 와. 이번에 시카고에 그 떠오르는 신성이 나온다고 합니다. 누구죠? 켈빈 킵툼이라고. 2시간 1분 25초 두 번째 마라톤에서. 와. 그래서 걔랑 이제 살로몬의 김용수. 목표가 뭐죠? 얘 신발이 뭐죠? 이거 이번에 새로 나온 이제 에스레 판타짐 2라고. 네. 근데 그걸 왜 좋은 선수가 아니고 김용수 씨한테 신겼죠? 이거 제가 그래서 산 거예요.
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저희 시카고 마라톤 전에 5km 내려놨습니다. 미친놈. 이거 리노 형 건데 제가 오늘 리노 형이 말을 못해서 여기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리노 형이 말을 잘 못해요. 아이라서 못해요. 아이라서. 네, 저희 지금 이제 5km 뛰러 가고 있습니다. 잘 뛰고 오겠습니다. 1마일 워크. 와우. 파이팅. 파이팅. 되었습니다. 이게 빨리 달렸는데도 그냥 신나요. 그냥 신나. 너무 추워. 아~ so cold. 아니 형 유튜브인데 왜 다른 사람만 찍어? 난 그래 원래. 전문가 전문가. 자, 모든 시술 상담은 스톤에게 오시면 됩니다. 싸게 싸게 해드려요. 마라톤 전문 가보자고. 가보자고. 밀어서 찍는 거. 파이팅. 드디어 결전의 날입니다. 이거 장갑. 형님, 풀코스 잘 완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풀코스는 준비한 만큼 하면 됩니다. 잘 준비를 했으면은 고통스럽지 않을 거고. 어쨌든 셔플은 즐겨야 내 기억에 많이 남는 건데 고통스러운 기억을 남기면 안 되니까 일단 즐기면서 달려라. 어차피 30km, 35km는 무조건 힘들겠지만 네. 기분 좋은 생각하면은 끝까지 완주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네. 안녕하세요. 목표 기록. 기훈이 형 몇 번째 풀이지? 저 한 8번째. 아 진짜 와. 별로 안 뛰었네. 네, 별로 안 뛰었고 2시간 49분 59초 2시간 49분 59초요? 네, 네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오늘 첫풀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첫째보다 상대적으로 바람이 나쁘진 않아요. 김 리노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우선 완주! 다치지 말고 모두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피니쉬에서 봅시다. 좋아. 잘 뛰어. 날씨 너무 좋습니다. 지금 몇 도인가요? 정확히 8도. 8도. 너무 뛰기 좋은 날씨고 습도 안 높고 하늘 맑고 딱 뛰기 좋은 날씨입니다. 30분 남았습니다. 30분. 아 떨린다. 제 첫 풀 마라톤 떨립니다. 별로 진짜. 같네. 그래? 갑니다 갑니다. 도시 전체가 마라톤 축제입니다. 이거 다 막아놓고 시민들은 그냥 모든 거 다 양보해주고 너무 좋습니다. 아 진짜 미쳤어. 와.
tasty lemon lime. 아니 사람들이 저렇게 입었던 옷들을 저기다 던져놓습니다. 네. 10개월 동안 준비한 시카고 마라톤 이제 시작합니다. 후회하지 않게 달려보겠습니다. 아, 시계 맞추고 일단 처음에 몸 상태 좀 보겠습니다. 완주 할 수 있겠죠? 지금 좀 빠릅니다. 4-4-5. 딱 500. 신발끈 풀렸다. 아, 사람이 차원이 달라. 아, 그냥 길거리 가득이야. 아, 미쳤다, 미쳤어. 아, 하나도 안 힘들어. 진짜 하나도 안 힘들어. 봐, 와. 아니 와 이렇게 직접 나와가지고 다 준다. 너무 좋다. 사람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보겠습니다. 45분 페이서가 보입니다. 페이서 좀 따라갈게요. 네, 도심 벗어납니다. 도심을 벗어나서 외곽쪽으로 빠지는 것 같아요. 아직은 할만한데 호흡은 괜찮은데 대회 전부터 좌골 신경통이 있었어가지고 지금 오른쪽 다리가 벌써 저립니다. 그래도 가보겠습니다. 지금 8km 지점쯤인데 반복 현상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이 많습니다. 지나서 다시 시내로 들어왔습니다. 10km쯤 지났고요. 시계상으로 52분 원했던 페이스대로 가고 있습니다. 쭉 밀고 가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민경님을 만나다니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지금 여기 13km 지점인데 사람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모두 사람들로 꽉 차 있어요. 여러 이슈가 많습니다. 지금 화장실도 가고 싶고 페이스도 점점 느려지고 힘듭니다. 꼭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화이팅. 15km입니다. 15km. 아, 후관절 아픕니다. 후관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와, 태극기 만났다. 예! 고 리노 계속해준다. 리노 붙이기 잘했다. 뭉쳐서 뛰지를 못하겠어. 와. 갑자기 풀리기 시작했어. 와, 근데 스톤이 만들어준 마법의 음료 먹어보겠습니다. 깨요. 지금 19마일, 18마일입니다. 18마일. 30km쯤 온 것 같아요. 35km. 바나나를 몇 개를 먹은지 모르겠다. 와. 아. 너무 힘듭니다. 아. 마라토너 되게 힘듭니다. 아, 서브포는 실패한 것 같고요. 일단은 완주를 목표로 가보겠습니다. 40km 넘었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2km 남았습니다. 2km 완주 가보겠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핀시. 끝났습니다. 다 뛰었어요. 와, 10개월 동안 준비해서 뛰었는데 후회는 없습니다. 서브포는 못했는데 후회는 없습니다. 잘 뛴 것 같아요. 아, 리커버리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햄스트링 때문에 한 15km부터 햄스트링이 올라오기 시작해가지고, 아, 그것 때문에 끝까지 고생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완주는 했습니다. 땡큐. Congratulations. 고맙습니다. 일단 같이 온 동생들이 얼마나 달렸는지 모르겠네요. 어딘지 좀 찾아봐야겠어. Thank you. Sorry. Congratulations. 장관입니다. 장관이야. 여기 제가 먹을 걸 준대요. Thank you.
Oh, you want two? Two. Thank you. Thank you. Oh, 되게 I like this. 사과 진짜 맛있겠다. 아, 땀 식으니까 춥네. 아. Thank you. 맥주는 안 주나, 맥주. 맥주가 제일 먹고 싶어요. 프로틴 바. 드디어 10개월 참고 참았던 맥주 먹습니다, 저. I promise you guys, there's more beer. You guys can keep going down to here. On the edge. Wow, thank you. 아, 피니셔 맥주래, 피니셔 맥주. 와, 저 드디어 먹습니다, 맥주. 구스 아일랜드 피니셔 맥주 먹습니다. 얼음 찜질하라고 얼음도 줍니다, 그럼. Participants. I've been waiting for 10 months to eat it. It's really... ...감격스럽다. It's just the whole city is a marathon festival. It's just a festival. It's not just a festival for us. It's just a festival for the whole city. 그냥 이 큰 도로 다 막고 그냥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서로 얘기하고 안아주고 아 너무 멋있습니다. 땀이 식으니까 통증이 엄청 올라와요. 걷기도 힘들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와 너무 아프다. 그나마 숙소가 대회장에서 금방 근처라 가지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와 이거 아, 대회 끝나고 움직이는 사람들 진짜 고통스럽겠는데 다음 달에 JTBC 마라톤 제마 뛰는데 아 이거 뛰고 나니까 뛰기 싫어집니다 진짜. 와 내가 왜 마라톤 한다고 했나 좀 후회도 되고 아 근데 또 뿌듯하기도 하고 만감이 교차합니다. 만감이 교차해. 야, 피니시라 이거 어떻게 해서 거기서 다 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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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무 이러는데. 난 거긴 줄 알았어. 음식 배달 음식 갖고 나온 거 딱 있는 게 거긴 줄 알았어.
그래서 일로 쭉 가면 선택지가 엄청 많아. 나 스타벅스가 뭐 이리 많냐. 우리 여기 어제 뛰었던 데잖아. 우리 어제 뛰었어? 어제 아니잖아. 아 맞아, 지나갔어요 시카고 이거. 난 기억이 안 나죠. 그래, 저 시카고 공장 앞에서 이렇게 쭉 뛰어왔죠. 난 기억이 안 나는데? 용수 제정신으로 뛰었나 보다. 나? 아, 나 처음에 되게 즐겼다니까 형. 막 이렇게 와! 와! 이렇게 즐겼어. 언제부터 정신을 놨어? 13에서 이제 G가 오고 나서 16까지 버텼어, G를. 안 풀고 그냥 풀리겠거니 하고. 근데 G가 안 풀리고 더 막 애리는 거야 이제. 그래서 16에서 안 되겠다 바로 멈췄지. 걸으면서 이제 G를 풀었어. 스타벅스에 공을 안 했나 봐. 근데 그 이후부터 그냥 지옥이 시작됐어. 16km부터 42km까지 G가 한 번도 안 풀린 적 안 없었던 적이 없어. 그것만 아니었으면은 서퍼는 뭐 그냥 껌이었지. 몸 좋았거든. 내 몸 봤죠? 몸 좋더라. 자전거를 빌렸다. 에이, 저기 전직 듀애슬론 선수였다고 들었는데. 제가요? 네. 댄싱 좀 보여주세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찍었던 것 같아요. 이거 15 프로 맥스고요. 카메라 한번 보실래요? 깔랍니다. 500. 와우. 오 쉣. 우리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원래 그래. 근데 유튜브엔 나보다 당선들이 많이 나와. 그게 컨셉이야. 나 이거. 시카고 드디어 떠납니다. 잘 놀고 잘 뛰고 잘 먹고 10개월 동안 참았던 거 잘 풀고 이제 떠납니다. 언제 다시 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즐거웠습니다. 즐거웠지용? 아 너무 행복했습니다. 시카고 되게 좋았어요. 어떤 게? 하나 안 좋은 게 있었다면 그건 바로 저의 몸. 많이 아파요. 그 리벤지 하러 올 거예요? 네. 에? 에? 아니. 무슨 잘못 얘기했어. 넙. 이번 시카고 어땠나요? 행복했습니다. 다들 힘들었다는데? 제대로 안 뛴 거 아니에요? 저는 펀런너라 행복했습니다. 서울에 가고 싶 얼른 서울 가고 싶습니다. 네, 리벤지 하러 올 거예요? 리벤지는 제마에서 하겠습니다. 한 시간 줄이기. 오케이. 이로 작가님 시카고 어땠나요? 최고였어요. 어떤 게 최고였죠? 그냥 베스트 3만 뽑아준다면? 함께한 사람들, 마라톤, 그리고 생각보다 무섭지 않은 미국 사람들, 세 개가 다 완벽했습니다.
늦게 한 사람 1 울고 갑니다. 아 멤버가 너무 좋았다. 행복했습니다. 또 봅시다. 좋아요. 리벤지 하러 가자 한국으로. 수고했어. 잘가.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시카고 2023년 시카고의 마지막 여정이 끝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봐요. 자, see you soon tomorrow.